네, 특히 부산에서는 음악실발 집단 감염이 수능을 코앞에 둔 교육 현장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수능 시험장이기도 한 금정고등학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또 자가격리 중인 고3 수험생은 47명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김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13명과 강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금정고. 부산시는 해당 학교 나머지 2, 3학년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고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3일 앞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또 수능 시험장인 만큼 긴급 방역 조치에 이어 교실과 복도 등에 대한 추가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또 전혀 불안하지 않게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학교 전역에 대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방역을 실시하고. 부산 지역 학생과 교직원 전체 확진자 수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연쇄 감염으로 1,100여 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특히 수험생 확진자는 2명이며 수험생 자가격리자도 45명에 이릅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동성고와 개성고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부산의료원 병상 시험장에서 수능을 칩니다. 또 시험 당일 유증상 수험생을 위해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이 마련됐습니다. 일반 학생들 중에서 37.5도 이상 체온이 높은 학생들을 선별하여서 이곳으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장 60여 곳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시험장 내 거리 두기도 강조했습니다. 감기 단속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도 먹어야 되고, 예. 물도 마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화장실에 갈 때도 거리 두기 필요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금정고가 있는 동래구 전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감독관 보호를 위해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